KT 원캠레사 리그 왕중왕전 파이널 결승전입니다. 두 선수가 외로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폭풍저그 홍진호. 노란색 경기복을 착용한 홍조 선수. 바로 이 장소에서 임대환 선수에게 패하면서 준우승에 그쳤던 그 한을 풀 것인가. 홍진호 선수 1차전을 준비합니다. 조정현 선수의 한은 그 뿌리가 좀 더 깊습니다. 99% 깨버코리아 오픈에 출전해서 테란으로서 참 당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모를 당했던 기억이 나는 조정현 선수. 코카콜라 병캠네스타 리그에서 화려하게 부활. 오늘 이제 결승전까지 왔습니다. 자, 폭풍과 대나무의 싸움. 과연 어떤 선수가 1차전을 잡을 것인지 1차전 경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파이팅!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홍진호 선수의 진영부터 보고 계십니다. 홍진호 선수의 진영. 한시, 저그. 조정현 선수의 진영이 그 대각선 가장 먼 거리인데요. 참 그, 예, 이상하게 그 결승전을 하게 되면은 이럴 공산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예. 조정현 선수가 그 저그 상대를 플레이할 때 변칙적인 연습도 가끔 씁니다. 이 조정현 선수가 예, 벙커링도 가끔 사용하는 선수인데 사일런트 볼트에스 같은 경우 이런 대각선 해거리라면은 경기가 중반 이후로 넘어간다면 홍진호 선수 쪽에 약간 유리한 그런 위치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 뭐 조정현 선수는 이 맵에서 경기들을 많이 보면은 거의 벙커러 시에 초반에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테란이 초반에 벙커러 시를 하는 그런 강함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저는 녹가스 구두를 할 예정이고요. 녹가스 구두를 한 후에 자, 홍진호 선수의 전략을 한번 들어봤는데 그러나 세운 전략대로 되지 않는 것이 결승전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하다 보면은 막 뭐 생각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요, 조정현 선수의 얘기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맵이 일단 얼음으로 되어 있고 멀티하기가 좀 쉬운 맵인 것 같으니까 초반에 상대방이 멀티 한두 개를 제외하고 그 다음부터 멀티 주는 것을 차단할 생각입니다. 네, 조정현 선수의 이야기. 조정현 선수가 경기 전에 보니까요, 홍준호 선수와 홍준호 선수의 팀 관계자를 앞에 놓고 참 그 연습할 상대가 없어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던데 예. 그것이 액면 그대로일지 예. 아니면 거기서부터 결승전 경기가 시작이 된 건지 그렇죠, 그것도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전략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자, 홍진호 선수 오버로드를 11시 쪽으로 보내놓고요. 야, 예, 홍진호 선수는 이 어떤 가로방향 또는 세로방향이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의 어떤 테란의 기술적인 벙커링 같은 게 워낙에 무섭기 때문에 일단은 예, 게스도 예, 세치하지 않고 마치 팀 플레이를 하는 예 이런 형태의 빌드 오더로 출발을 했거든요. 적을 여섯 개 뽑고 나서 자원 모아서 멀티하기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참 좀 배짱 플레이를 좀 해봤어도 상관이 없는 위치가 나왔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홍진호 선수의 모습. 홍진호 선수 경기 극 초반에 일단 타이밍은 좋은데요. 네, 오히려 조정현 선수가 투베럭스 이후에 이 저글링에 대한 대비 소수의 마린을 생산하고 오히려 가난하게 홍진호 선수가 플레이했는데 조정현 선수가 역으로 뭐 투베럭 이후에 더블 도만지를 시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부자를 생각하면은 아무리 그 바이오닉의 그 유니 컨트롤이 조정현 선수가 딸린다고 할지라도 강력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조정현 선수 자체를 발견합니다. 아, 이거 정찰을 했어야 옳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조정현 선수는 온진 쪽으로 올라가는 SCD가 아니라 저그의 앞마당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계단 쪽에 SCD가 올라가는데 필사적으로 막네? 예, 라는 걸 봤으면 아, 일단 원의 처리 플레이는 최선 아니다. 예, 이런 정도는 아마 예측을 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세 번째 해처리를 올립니다. 홍준호 선수. 첫 번째 해처리는 본진, 두 번째 해처리는 입구 미나리 근처, 세 번째 해처리는 안마당 쪽에 깔고 있는 홍준호 선수. 네, 문제는 조정현 선수가 투베럭스 이후에 무엇을 생각할지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가스 채취 후에 태클을 탈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조정현 선수의 건물. 아, 예. 이 홍진호 조정현 두 선수의 1차전 승자 예상인데요. 54대 46. 반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 맵에서의 어떤 이 페란의 승률이 이제 적은 상대로 매우 좋았던 것, 예, 이것도 조금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요. 자, 조정현 선수 SCB와 함께 마린 내려섭니다. SCB를 일단 배치웠는데, 홍준호 선수가 벙커링에 대해서 견제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조정현 선수가 어느 정도의 물량전을 기획하고 있는 느낌도 약간은 들고요. 예. 그립 컬러니 올려놓고 있는 상태. 저그링을 만들어야 합니다. 홍준호 선수. 예, 그런데 지금 팩토리를 아까 짓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냥 마린 탱크로서, 예, 초반에 조이기 전 전술을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언더 해처리에서의 그 성크콜러 대비를 빠른 탱크를 통해서 뚫고 올라가 있다는 지금 생각입니다. 네. 홍준호 선수 시간을 늦춰보겠다라고 하는 의도. 저그링 한기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예, 아주 뭐, 허를 찌르는 뭐, 이상한 뭐, 전략? 예, 요런 거를 조금 한번 기대를 해봤었는데, 조정현 선수가 굉장히 그 노멀하게, 예, 아주 기본에 충실하는 지금 플레이를 해주고 있네요. 여기까지는요, 일단. 자, 홍준호 선수 반면에 저글링 일색, 아직까지는. 아, 저거 그 발업 저글링이라면 말이죠. 예, 입구 쪽에서 머리 맞고 있더라도 계단이 좀 넓고, 예, 그리고 그 입구 쪽 위쪽에 있는 게 어떤 그 지형적 이점을 받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끌립니다, 저거. 자, 매득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홍준호 선수 저글링. 예, 컨트롤이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요. 홍준호 선수가 그 초반 구드론에서의 저글링을 생산했기 때문에 언더 해처리가 성공한 다음에는 다른 테크를 생각하기보다 드론 쪽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정현 선수는 그전 타이밍에 조이기를 들어갈 때는 생각으로도 보이네요. 예, 지금 뭐 발업 저글링이 다수이기 때문에 한번 확 뚫어보는 시도를 해보는 것도, 예, 뭐 홍준호 선수 스타일도 그렇고 생각이 묵직한데, 아무래도 이 맵에서 저그가 그 초반에 테란한테 뭐 벙커링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막 당해가지고 뭐 해보지도 못하고 지는 이런 상태만 아니면은, 앞마당 쪽에 그 미네랄도 한 덩이 그 본진 쪽에 있던 거 옮겨졌고요. 그리고, 앞마당 입구 쪽에도 뭐 보너스로 먹을 수 있는 미네랄이 좀 생겼고 등등 해서 초반만 저그가 잘 넘기고 나면은 우리 없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인지 몰라도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죠. 조정현 선수 북섬 정찰 그리고 마린 에딕. 예. 네, 이것은 일종의 뭐 견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이어벳 충원하고요. 차라리 저 저글링을 그 빈집터리용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조정현 선수의 모습입니다. 조정현 선수. 예, 조정현 선수는 지금 나왔다가, 예,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이 파이어백과 합류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렇게 나가가지고 머린들이 이제 매력 좀 붙여서 나가서 이렇게 진군을 해보려는데, 저글링 한기가 딱 있더라. 그 저글링 한기를 딱 없앴단 말이에요. 그럼 왠지 불안합니다. 무슨, 예. 예, 버로우 저글링이라도 혹시 있는 건 아닐까. 예, 어떤 진짜, 그, 빈집터리 같은 거, 예, 준비하고 있는 숨길 저글링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파이어벳하고 이제 좀 합류를 하고자 생각을 계속 하죠. 그랬죠. 자, 스팀팩 개발됐죠. 아, 예, 지금 벙커를 짓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 앞마당의 멀티를 빠른 타이밍에 테란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걸 저거가 알았으면은, 예, 뭐, 뮤탈리스크가 게릴라전을 올 수도 있는 거고. 저, 탱크, 저, 아껴야죠. 예. 아껴야죠. 마린 메딕. 빠져 나옵니다. 자, 탱크 잡지 못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야, 진짜 어떤 전략 대 전략의 충돌이, 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물량 대 물량의 싸움이, 한번 또 예상이 되네요. 네. 네, 조정현 선수가 무리를 안 하고 있어요. 상당히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경기를 해나갔다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조정현 선수가 좀 엽기적인 전략을 들고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사실 전문가들이 다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정석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허를 찌르는 전략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전략이죠, 역시. 예, 오히려 그 조정현 선수가 홍진호 선수 상대로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정석적인 플레이였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그러한 것이 먹혀들게 된다면은 조정현 선수의 어떤 마음의 컨트롤이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해도 될 것 같네요. 일단 조정현 선수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뭐 나쁠 게 없는 상황이죠. 예, 조정현 선수가 어떤 멀티 확장력이 약간 뭐 떨어지지만 주어진 자원을 쥐어짜내서 그 빚을 예, 뽑아내는 그 자원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라는 측면은 거의 뭐 세계 최강이다 뭐 이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티를 지금 73명이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 좀 끊어버리나요? 그러니 여의치 않아요. 예. 와이어배도 있고요. 네, 홍진호 선수가 그 굳이 무리하게 두드릴 필요가 없어요. 워낙 그 조정현 선수가 수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괜히 유닛을 소모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조정현 선수의 생각은 유닛을 한 번에 갖추고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안마당 멀티까지 했기 때문에 그 물량이 엄청나거든요. 아, 조정현 선수가 미사일 터렛을 군데군데 적소에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이 조정현 선수가 바이오닉이 아무리 그 조금 취약하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안마나 멀티 지역에 아무런 피해 없이 유닛을 모으고 진출하게 된다면 오히려 홍진호 선수가 더욱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의 모습은 예, 이것을 조금 생각나게 합니다. 조정현 선수가 테란데 프로토스전만 극강이고 뭐 태태전이니 대저그전이니 다 좀 별로다 뭐 이런 평가를 듣고 있다가 테란대 테란전을 그 베르트랑 선수, 베르트랑 코펠리에 선수하고 자꾸만 연습을 하더니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네. 예, 그 엄청나게 그 확장력 이런 게 좋아졌는데, 조정현 선수가 진짜 점차, 다른 선수들의 강력한 측면 같은 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세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지금의 플레이는 조정현 선수 마치 김정민 선수의 플레이를 방불케 하는 그렇죠. 예,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 뭐 사이언스 레슬링 나오면 그때 한번 이 러시를 가겠다는 의지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1차전에서 조정현 선수의 선택과 움직임은요 상당히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 자, 조정현 선수의 진영을 공격하는 뮤탈리스크 예. 마린을 달려옵니다. 마린 공격. 홍진호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좀 끌어볼 만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뮤탈리스크를 통해서 게릴라 전술을 펼쳐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1차전에서 조정현 선수가 필살 전략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정성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5차전까지 간다고 하면 5차전에서 어떻게 나올지가 헷갈리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아, 예, 예. 예, 그러네요. 진짜 그야말로 한 게임 한 게임에 있어서의 전략을 전술로 예, 생각을 했을 때 진짜 그야말로 전략, 예, 전체 다섯 경기를 다 바라보고 있는 예,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아, 진짜로. 지금 조정현 선수 탱크의 보강이 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러커의 숫자가 많거든요. 자, 러커가 조정현 선수의 입구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야, 그렇죠. 아무래도 러커가 언제 확 밀고 들어올지 예, 모를 것처럼 이렇게 그 입구 쪽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아, 탱크를 잃은 건 좀 아픈데요. 예, 어린들이 그렇다면은 예, 그 위치를 떠나기가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걸 노려서 뮤탈리스크들이 조금 지금 입구 쪽에서 밀어요. 자, 순식간에 벙커 공격. 계속해서 러커 집요하게 미사일 터렛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역이 파괴된다면 조정현 선수 앞마당과 그리고 자신의 본진 양쪽으로 그 모두 방어하기가 힘들어지죠. 조정현 선수 지금 탱크가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홍진호 선수 첩첩 막고 있는 조정현 선수의 진영 쪽에 조금씩 틈을 만들고요. 그 틈을 벌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서 또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홍진호 선수 멀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 이렇게 되면은 조정현 선수 아무리 빠른 타이밍에 멀티를 했다고 치더라도 아, 그 양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홍진호 선수 예. 참 얘가 아주 지능적이에요. 야, 이럴 때 예, 드랍이 예. 언제 떨어졌나요? 예, 이럴 때 진짜 드랍십이 없으면 테란이 이기는 거 거의 불가능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딱 드리려고 그러는데 드랍십! 예. 아, 유니 버티고 있는 가운데 해철이 깨뜨립니다, 11시! 이야, 메탈리스크 날아와서 조정현 선수의 이 특공대는 전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11시 해철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예, 이렇게 되면 홍진호 선수가 전략의 우회를 해야 됩니다. 홍진호 선수. 자, 폭풍 드랍이 한번 무엇일까요? 아, 이 정도의 많은 병력이라면은, 글쎄요, 지금 탱크 한 기 정도 있고,
예, 뒤에 예, 좀 막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러프까지 예, 같이 들어가게 된다면. 뒤에 없이 막는 건 불가능하고요. 어떤 측면에서 더더욱 그러하냐는 말이죠. 그렇죠. 입구 쪽의 이병력들. 일단 드랍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예, 입구 쪽을 지키고 있는 병력들이 이동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래쪽 남쪽으로 붙어서 본진을 노리나요? 네, 이것마저 실패하게 된다면 조정현 선수의 많은 물량을 멀티도 하나 파괴된 상황에서 홍진호 선수가 감당해내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촘촘히 지어져 있는 조정현 선수의 건물들. 자, 드랍이 이루어집니다. 히드라리스크, 히드라리스크, 러커! 아, 러커! 폭탄타! 홍진호! 자, 이것이 폭풍관인데요. 공격합니다, 공격합니다. 자, 조정현 선수 수비 탱크 파괴됐죠? 야, 바로 이거죠. 이렇게 되면 또 입구 쪽에 진치고 있었던, 예, 병력들이 돌파를 또 시도해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오버로드 숫자보다는 그렇게 많은, 병력이 드랍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침착하게 조정현 선수 수비를 해냅니다. 역시 이제 이런 것이 아쉽거든요, 조정현 선수. 예. 살아 움직이는 듯한 마린 메드의 컨트롤. 예, 지금 사이언스 베슬의 디펜시브 매트릭스를 걸어서 잡아낸다던가, 아니면 탱크가 필요한데요. 자, 입구 쪽 수비, 탱크 두기, 그러나 어렵습니다. 히달스크가 워낙 많습니다. 뚫고 들어오진 않는 상태. 조정현 선수, 전략적인 플레이는 돋보입니다. 경기 흐르는, 경기 흐름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모든 병력을 다 자신의 본진 쪽으로 당황해서 수비시키지는 않았어요. 입구를 예, 예, 지금 계속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도 그렇고, 그, 폭풍 드랍이 딱 이루어지는 그 시점쯤에 조정현 선수가 이제 탱크가 보강이 되니까 그 앞마당에 지치고 있는 저그들을 그 몰아낸 예 그런 상태였었던 것 같네요. 아, 지금 여기가 이 정도면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홍진호 선수. 예, 지금 뭐 벙커에서 예 머린 파이브에 빼가지고 다시 스티팩 쓰고 벙커를 집어넣는 이런 장면 나왔었고요. 아, 히드라리스크 11시 쪽 수비 가는 거죠? 예, 이거는 그쳤죠. 랍슈비 날아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자, 경력을 내려놓습니다. 조정현 선수 달려 들어가서 공격. 지금 머린의 공격력이 2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네요. 예, 방어도 이상이 되어 있고요. 아, 예, 기다려야 될 수도 좋고요. 아, 지금 해처리를 1점 싸우고 있죠? 해처리 깨집니다! 조정현 선수, 자, 지금 조정현 선수의 모습은요, 귀환을 생각하지 않는 특공대예요. 예. 11시 본진 홍진호 선수. 예, 홍진호 들립니다. 홍진호 선수의 장기인 그 지속적인 드랍 작전을 계속 펼쳐줘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조정현 선수의 마린 메딕 특공대 하면은 임요환 선수의 신출 귀몰 공수부대 같은 그 특공대하고는 사실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다. 돌아오지 예, 않는 해병 같은 예, 그런 움직임으로 극복을 해내고 있는 조정현 선수의 모습입니다. 김요한 선수가 공세, 조정현 선수 자신의 본진과 앞마당 쪽 꽁꽁 지키면서 그때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는 국면입니다. 예, 조정현 선수가 이 하도 그 단단하게 수비하면서 이제 유닛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모으는 이런 체제로 나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반대쪽으로 가야죠, 저 머리는. 네. 임요환 선수의 플레이는 IS 팀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아, 네, 러프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다 둘러쌉니다. 이것은 예, 또 어렵습니다. 조정현 선수의 병력 전멸. 아, 병력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조정현 선수. 위기입니다. 아, 쉽네요. 예, 디펜시브 매트릭스가 참 그 상대방의 의지를 꺾는 예, 이런 역할을 잘 하죠. 예, 지금 조정현 선수의 자원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만은 빠른 앞마당 멀티 이후에 탱크의 숫자라든가 예, 사이언스 베슬의 숫자가 좀 더 많이 보강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홍진호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모아가지고 그 이 홍진호 선수가 이맵에서 태어난 상대에게 단 한 번인데 물론 이제 이 레어 버전이 아니라 오리지널 버전이었지만 뭐 아무튼 김정민 선수 상대로 싸우다가 굉장히 좋던 경기를 역전당했었거든요. 그 테란에게 병력을 모을 시간을 주니까 예 유리한 상황을 저거 역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의 교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홍진호 선수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으면서 그 조정현 선수의 유닛이 쌓일 시간을 주고 있지는 않죠. 네, 그러면서 홍진호 선수는
북섬과 11시로 좀 멀티를 했기 때문에요. 자, 웬만해서는 조정현 선수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세를 펼쳐주고 있는 홍지호 선수인데, 조정현 선수 이렇게 되면은 도주 정예로 경기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 됩니다. 문제는 지금 이 홍진호 선수의 이병률도 무섭지만 만약에 많은 사이언스 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조정현 선수 가디언이 다수 뜨게 된다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가디언을 막기 위해서는 테란이 기본적으로 사이언스 베이스를 이레드에이트만으로 막겠다는 그런 것이 기본적이거든요. 예, 아니면 뭐 컴팩트 등으로 이제 파악을 했다면은 어떤 이 지상균 입구가 좀 붕떨어져 있을 때를 노려갖고 그 가련을 없애기 위해서 좀 레이스를 뽑을 수도 있는데. 자, 조정현 선수가 뭔가 역전의 빌미를 잡는다라고 하는 이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예, 조정현 선수는 지금 자원이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아, 포위 됩니다. 포위. 자, 러커의 수치가 너무 많습니다. 북쪽에서 예, 위쪽에서는 히드라이스크 공격당하고요. 자, 홍조 선수 좋은데요. 자, 마린 메딕 수비를 합니다. 탱크 두 기, 마린 메딕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 로스 템플에서 예, 저그가 테란을 이기는 어떤 전형적인 형태로 이제 한때 예, 한동안 그 강동경 선수가 자주 썼었죠. 네. 예, 모습을 보였던 그런 형태로 지금 경기 자체가 약간 진화를 했습니다. 이 초반에는 아, 가디언한테 예, 숫자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네요. 자, 일단 홍지로 선수의 병력을 남섬 바깥으로 밀어냈다라고 하는 것에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홍지로 선수는 5시 쪽에도 지금 멀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조정현 선수 그 처음 진군할 때 지금 그 쫓아오고 있는 저 탱크들까지 예, 보강을 해서 한꺼번에 나갔었더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안타까운 것은 홍지로 선수가 지능적으로 비탈리스크를 이용해서 탱크를 참 많이 잡아줬어요. 네, 지금 가디안을 통해서 탱크를 잡아주고 히드라 러커 병력이 들어가면은 이 조정현 선수의 주병력이 모두 잡히겠네요, 지금. 자, 11시 안마당 쪽. 아, 가디언 나왔습니다. 조정현 선수의 입구 쪽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린 메딕, 그러나 숫자가 부족합니다. 가디언. 아, 사이언스 베슬이 급합니다. 조정현 선수. 가디언이 11시 쪽에 공격을 온 조정현 선수의 병력. 아, 해설이는 깨뜨렸습니다. 계속해서 조정현 선수는 돌아오지 않는 해병 전략인데, 그러나 그렇게 상대하기는 홍진호 선수의 병력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조정현 선수가 답답할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은, 자신의 앞마당 외에 다른 곳에 멀티가 없을 뿐더러 홍진호 선수의 다른 곳에 멀티를 그냥 지금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병력이 없기 때문에. 야, 홍진호 선수는 맵 전체에 크립이 깔리는 곳 전체에다가 크립으로 덮어버리겠다. 예, 이런 정도 의지를 보이고 있고. 네. 사이언스 패스로 가디언을 막고 있는 조정현 선수입니다. 홍지호 선수 잘하네요. 입구 쪽을 절대 안심할 수 없게 만들고요. 그리고 뮤탈리스크에서 이번에는 가디언으로 변태를 한 상태에서 공중으로 계속해서 양동 작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홍지호 선수의 의도는 이거죠. 조정현 선수의 앞마당 이외에는 다른 멀티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여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쯤 됐으면은 또 한 번에 폭탄 드라 정도가 이제 한번 들어가면은 예,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 좀 드는데요. 조정현 선수, 하하. 그쵸, 뭐. 안에서는 활로를 잘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홍진호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뭐 무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예, 사이언스 베스를 잡아내기 위한 스포지 생산이었죠. 네. 자, 히드라이스코, 러커! 가디언까지요. 아, 네. 또 고립됩니다. 마린 메딕. 아, 히드라이스코를 마린 메딕으로 잡으려는 생각보다는 탱크가 뒷받침 돼야 됩니다, 조정현 선수. 아, 임종환 선수나 김정민 선수 같은 그 바이오닉 컨트롤이 참 아쉽네요. 예, 아. 조정현 선수가 그 소수 유닛을 컨트롤 하는 거는 진짜 거의, 예, 최강인데. 아, 이. 예, 지금 같은 경우는 그, 히드라 리스크들이 좀 멀리 후퇴한, 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배슬로 가디언을 한번 지어보려고 이제 생각을 네. 한 모양인데 히드라 리스크들이 다시 이제 달려오니까 서로 뺀 거죠. 조정현 선수 자신의 앞마당 바깥으로 전혀 나오지 못하게 꽁꽁 막아서 공격을 퍼부는 홍지호 선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저그는 어떤 유닛 조합의 종족이 아니라 어떤 이 그냥 물량의 조합이다. 저지 나와서 사이스 패스 그러나 예, 저그는 단순히 물량의 조합이다라고 하는 예,
이런 상식은 좀 잘못된 겁니다. 지금 홍진호 선수가 예, 가디언의 히드라리스크의 뭐 스컬지, 러커 등등 이렇게 조합을 해주고 있으니까 조정현 선수가 그 어떤 이 컨트롤 해주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 머리 메딕이 나오면서 탱크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가디언이 있으니까 그 탱크들이 머리 메딕하고 좀 붙어 다니거나 앞서 다니거나 하기가 또 까들어지는 예, 이런 측면이 예, 있거든요. 지금 조정현 선수가 그 언덕 입구 쪽에 네 개의 미네랄 덩에서 자원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기예요. 자원 상황이 앞마당 지역에 자원 채취를 거의 다 했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지금 홍진호 선수의 멀티 진영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결국 소모전을 펼친다면 많은 자원을 채취하고 있는 홍진호 선수 쪽이 유리하죠. 홍진호 선수는 지금 조정현 선수의 본진구 앞마당 그리고 입구의 미네랄 멀티 지역을 제외한 모든 멀티 지역에 배터리를 깔거나 혹은 멀티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예. 배스 두기 이렇습니다. 지금 예 아무리 물론 뭐 그 업그레이드에 충실한 히드라리스크도 많긴 합니다만 러커가 대단히 많다라고 할지라도 시즈 모드 타이밍이 굉장히 좋으면은 예 러커가 정말 많아도 안 됩니다. 예 그러나 아 홍진호 선수가 지금으로서는 그 가디언. 가디언은 얼마큼 아 어렵겠는데요. 자 포위한 상태에서 공격 홍선선수 조정현 예. 선수 위기입니다. 러시가 들어갑니다. 조정현 선수 이병렬 모두 잃으면은 이병렬 모두 잃으면 위험해요.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자 홍선 선수 조정현 선수의 입구 들어갑니다. 지지 KT1 겜네스타 그리고 왕두왕전 파이널 결승전 제1차전에서 홍진호 선수 숨쉴 틈을 주지 않는 인파이팅 계속적인 공격으로 결국 첫 번째 승리를 따냅니다. 1승 홍진호 1패 조정현 선수입니다.